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새 밖에 이제 봄이 물씬 다가왔잖아요. 꽃도 엄청 펴있고, 그래서 출근길마다 꽃을 볼 때마다 진짜 마음이 너무 간질간질거려요. 그리고 또 엄청 놀러 가고 싶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놀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봄맞이 기분이라도 내게 진달래 메이크업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아까 나갔다 와가지고 화장이 지금 조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화장을 좀 지우고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앞머리를 까주고. 되면 될것 같은데? 짜잔! 요거는 제가 요새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클렌징 패드예요. 이게 나이팅게일 데일리 도마 클렌징 패드. 말이 되시든. 이름이 엄청나게 긴데, 제가 원래는 클렌징 티슈를 사용했었어요. 근데 클렌징 티슈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면적이 좀 크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여기 눈 주위만 거의 화장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렌징 티슈는 조금 아깝고 이래가지고 좀 비교적 면적이 좀 적당하고 촉촉한 이 제품을 요새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렇게 제품이 들어있는데요. 일단 수분기가 진짜 많고, 진짜 특이한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누가 꼭한입 깨물어 먹은 것처럼 이렇게 쏙 파여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느 패드들과 비슷하게 한쪽 면은 볼록볼록하고 한쪽 면은 이제 그냥 부들부들한 그런 면인데, 여기 볼록볼록한 면 위주로 화장을 지워주고 뒷면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정돈을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장을 지워볼게요. 야, 촉촉해서 그런지 진짜 빨리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데일리로 사용하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하고서 집에 오면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실 화장 지우기가 너무 귀찮은데, 그래도 좀 빨리 지워지니까 그렇게 화장 지우기 싫다 이런 생각이 좀 덜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얘가 약간 약산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덜 자극적이게 지울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약간 저는 볼 쪽에 붉은 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조금 많이 사라진 느낌이긴 해요, 진짜. 자, 이제 클렌징을 다 했으니까 이제 얼굴에 수분기를 좀 보충을 해줄게요. 로션을. 자, 얼굴에 수분기를 보충을 해줬으면, 근데 일단 머리를 좀 묶고서 해야겠어요. 자, 이제 로션을 다 발라줬으니까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거예요. 파운데이션은 네이밍 21호 옐로 버전입니다. 중국 안방으로 못 바르네. 하고 물먹인 스펀지로. 요거, 이 파운데이션은 좀 약간 매트한 느낌이긴 한데, 완전한 매트보다 좀 쫀득쫀득한 클레이 같은 느낌의 그런 제형의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되게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제품으로는 약간 옛날에 한율에서 나온 파운데이션 있죠. 리뉴얼 되기 전에. 제가 리뉴얼 된 후는 못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리뉴얼 되기 전에 나왔던 그 한율 파운데이션이 좀 약간 요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은 되게 얇게 발리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쓰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커버를 하고 싶다 이러면 한번더 얹어서 레이어드 해주면은 또 커버도 생각보다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데일리로 쓰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됐고, 요런 부분만 조금만 더 커버를 살짝 해줄 거예요. 한번 더. 됐다. 자, 다음은 눈썹. 눈썹을 그려줄 겁니다. 오늘은 뭔가 좀 청순하고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이기 때문에 눈썹을 약간 아련한 느낌으로 그려주고. 아, 이게 왼쪽은 됐는데 오른쪽이 안 되네, 이거. 오른쪽이.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앞머리로 가려질 거니까 눈썹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은 블러셔를 먼저 해볼게요. 얼굴에 뭔가 일단 핑크색의 그런 기운을 많이 채워넣고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니스프리의 발그레 분홍 수국 이걸로. 오늘은 약간 발그레한 느낌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색감을 어느 정도 핑크색 색감을 많이 내줄 거예요. 오, 좋아 좋아. 그다음에는 눈두덩이 하면서 이 쉐딩 부분 있죠, 여기도 약간 핑크색으로 채워주세요. 너무 심하게 말고 어느 정도만. 그 다음은 눈 아래. 좋아요. 마음에 드는데? 이번에는 여기 코 있죠? 코 짠등을 조금 핑크색으로 밝혀줄 거예요. 이거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코를 너무 핑크색으로 물들이면 약간 고주망태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적당히. 자, 이제는 눈화장. 눈화장을 해줄 건데요. 이 핑크색, 이거는 로즈 페탈이라는 색감입니다. 아마 단종되었을 거예요. 자, 됐으면 네이밍의 아이 팔레트를 이제 써줄 거예요. 여기서 이 색깔. 뭔가 저는 이 색깔 처음 봤을 때는 좀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느낌이었는데, 근데 뭔가 펄이 좀 자글자글해가지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이걸로 눈 가운데, 눈두덩이 가운데 정도만 글리터를 얹어줄 거예요. 자, 이제 됐으면 아까 이 아이 팔레트에서 이 색깔, 이 색깔을 사용해줄 거예요. 얘는 자줏빛 같은 느낌의 색깔인데 진짜 오묘하게 예쁜 색깔이에요. 톤 다운도 진짜 예쁘게 되어 있고 뭔가 쿨톤이랑 웜톤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닌가? 웜톤인가? 하여튼 이걸로 어느 정도 음영을 살짝 줄 겁니다. 자, 이제 다 됐으면 이제 눈 앞머리를 좀 밝혀줄 거예요. 눈 앞머리는 아리따운 모노아이즈 칵테일 드레스 이 색깔로 밝혀줄 건데요. 이거는 좀 핑크색 오로라 빛깔의 색깔이에요. 뭔가 은은하게 좀 신비스러운 그런 느낌인데 이걸로. 다음은 이제 블링블링 아이스틱. 에뛰드하우스의 블링블링 아이스틱. 근데 끝에가 완전 제일 핑크색 버전일 거예요. 애교살을 핑크색 느낌으로 살려줄게요. 자, 다음은 짜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볼 거예요. 이거는 닷칸 워터프루프 펜슬. 뭐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분 공구하시는 거를 샀어요. 그래서 조금 기존의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샀는데 제가 원래는 공구하는 거를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닌데 요거는 엄청 뭔가 되게 괜찮아 보여서 혹해서 샀는데 나쁘지 않은 제품인 것 같아요. 요걸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핑크톤이기 때문에 까만색 아이라인보다 약간 붉은색, 얘는 되게 붉은기가 많이 돌거든요. 이게 원래 눈 밑꼬리 그리는 용인데 위에를 그리려니까 색깔이 조금 밝긴 해서 이따가 아이라인 진한 걸로 한 번 더 라인 조금 더 채워줄게요. 키스미 갈색. 오늘 진짜 마음에 들어. 잘 그려진 것 같아. 오케이, 이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그 눈에 음영을 채워줬던 색깔로 밑에 눈 여기 밑쪽 꼬리를. 그래서 눈이 뭔가 좀 더 트여 보이는 느낌을 줄게요. 자, 이제는 이거 블러셔로 지금 핑크빛을 조금만 더 줄 거예요. 이 중앙 부분만. 얘는 또 발색이 엄청난 핫핑크 블러셔인데요. 소량만 사용합니다.
치듯이. 그리고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는 릴리바이레드 아우라빔. 약간 노란 빛의 하이라이터인데 발색이 좀 잘 돼요. 요거 갖다가 코끝. 뭔가 그런 느낌 아시죠 여러분? 핀터레스트나 그런 데 보시면은 뭔가 그 외국의 힙한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들 있죠. 그런 거 보면은 하이라이트로 효과를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꽃대라나? 꽃대 요 사이를 살짝 뭐. 그 다음에 여기죠. 사선으로. 뭔가 내 얼굴에 살짝 광택이 도는 느낌으로. 됐고. 하고 턱. 이마는 앞머리로 어차피 가려줘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됐다. 됐다. 드디어. 그 다음은 이제 입술을 발라줄 건데 우선은 전체적인 아웃라인 살짝 먼저 잡을게요. 매트 펜슬로. 약간 입 모양을 뾰루퉁한 그런 느낌으로 하고 그리기 하면 편해요. 입술 라인을 조금 두껍게 오버립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좀 그 아웃라인이 살짝 탁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밍. 요 색깔 베이스 잎. 이름도 완전 적절하다. 약간 색감을 살짝 밝혀줄 거예요. 얘 색감 진짜 마음에 드는데 근데 진짜 아쉬운 게 뭔가 발림이 살짝 겉도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거가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뭔가 입술 그 아웃라인이 살짝 어두우신 분들은 이거 사용하시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피부톤이랑도 생각보다 잘 맞아서.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볼륨 있는 입술의 이제 라인이 완성됐어요. 다음은 이제 입술을 발라줄 거예요. 좀 밝은 느낌의 매드 매트 틴트. 이거는 진짜 엄청 코랄빛이 돌기 때문에 봄에 바르기 되게 좋아요. 그 다음은 짜잔, 로맨 글래스팅 워터 틴트. 요새 요런 틴트가 굉장히 유행인가 봐요. 좀 약간 물광을 준다든지 엄청 글리터스러운 그런 립들이나 글로즈가 많이 광고에서 봤어요. 요걸로 엄청 많이 바를 필요가 없는 게 바르고서 이런 윤기가 조금 발랐는데도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바를 필요는 없어요. 뭔가 진짜 봄의 그 화사한 느낌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틴트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요새 되게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껴서 립을 바를 일은 많이 없지만. 자, 이렇게 됐는데 사실 약간 입술은 뭔가 볼보다 엄청 뭔가 코랄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거 점피. 점피 맞나? 하여튼 요거 갖다가 좀 보라색 도는 핑크빛이거든요. 요걸로. 얘는 사실 블러셔인데 입술에. 저 블러셔기 때문에 조금 입술 라인 살짝 벗어나도 돼요. 발색도 너무 진하지 않아서. 자, 이제는 마지막 글리터. 짜잔. 요것도 네이밍 제품이에요. 제가 진짜 네이밍 제품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데 완전 영롱하지 않나요? 아, 이게 초점이 잡혀야 되는데. 엄청 그 입자가 되게 두껍고 색깔이 진짜 예뻐요. 요것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 색깔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낫 핑크래요. 여기 알갱이 글리터들이 굉장히 커가지고 뭔가 큐빅을 붙인 것 같은 그런 효과도 낼 수 있어요. 그 양쪽에 하나씩 쌓여줄게.
자, 이렇게 해서 화장은 다 끝났고요. 이제 옷이랑 그 머리, 앞머리를 조금 세팅을 하고 올게요. 짠! 이렇게 해서 스타일링을 맞춰봤습니다. 뭔가 그 진달래 꽃잎에 야들야들한 느낌을 내주려고 앞머리도 약간 곱슬곱슬하고 좀 약간 히피펌 느낌의 스타일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진달래 메이크업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올해는 아무래도 봄나들이는 못 갈 것 같지만 그래도 집에서 또 이렇게 분위기를 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